서환경의 미리 보는 21대 총선 격전지. 오늘은 서울 영등포 을 지역구입니다. 영등포 을 지역은 영등포구 여의동과 신길동 일부 그리고 대림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대 총선과 대선 결과를 보면 여의동은 보수 성향이 강한 반면 신길과 대림동 지역은 진보 색채가 뚜렷한 곳입니다. 그래서 두 세력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치열하게 접전을 벌여왔습니다. 1992년에 있었던 14대 총선은 민주자유당, 15, 16대는 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 2002년 재보궐선거와 17, 18대는 한나라당, 다시 19대와 20대 총선에선 민주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영등포을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이 먼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15, 16대 의원을 지냈던 김민석 전 의원이 3선을 노리는 신경민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서울대 사회학과 선후배 사이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인 신경민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 대변인을 맡으면서 정치권에 입문했습니다. 그해 19대 총선에서 당의 전략 공천을 받아 영등포 을 후보로 임명됐고 4선을 노리던 권영세 새누리당 의원을 꺾고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이어 20대 총선에서도 권영세 후보와 리턴 매치를 벌이고 승리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김민석 전 의원은 한때 386의 아이콘으로 통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고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28살이던 1992년 14대 총선에 출마해 부총리 출신의 민주자유당 나웅배 후보에게 약 200표 차이로 아깝게 패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15대와 16대 총선에서 연속 당선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캠프에 합류한 이후 시련을 겪으면서 국회와 인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두 후보의 선의의 경쟁을 기대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춘수 전 서울시 의원과 MBC 앵커 출신인 박용찬 당 대변인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뛰고 있습니다. 김춘수 예비후보는 6, 8, 9대 서울시 의원을 지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영등포 구청장 후보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박용찬 예비후보는 MBC 기자 출신으로 뉴스데스크 앵커를 거쳤고 2019년 1월 자유한국당 영등포구 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